자, 지금 57회를 알리는 드림스케치컵이 아니라 드림컵이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드림스케치 선수는 어디로 내릴지 쭉쭉 내려갑니다. 드림스케치 선수는 틸트드를 선택했고요. 아, 금괴가! 금괴가! 조용하네요. 드림스케치 선수 일단은 벗어납니다. 아이구야, 진격이었군요. 아이고. 드림스케치 선수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차가 왔어요. 아이고, 트루 선수에게 잡히고 맙니다. 트루 선수 어쩌다 보니 드림스케치 선수에게 막 템을 배달한 형태가 돼버렸네요. 차를 타고 오나요? 저거 NPC 차죠? 아니네요. 사람이네요. 싸움 좋아하는 매우 호전적인 선수로 보입니다. 드림스케치 선수 호전적인 선수로부터 벗어나 지금 열심히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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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있습니다. 눈치. 오. 위험하네요, 많이. 오, 한 사람 더 왔어요. 부딪히나요? 5만 원? 야, 이게 뚫리네요? 와! 스위지 팬 선수에게 잡히고 갑니다. 아, 이런 변수가. 아, 드림스케치 선수 너무 아쉽게 됐습니다. 이성친구 선수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고요. 세우고의 선수! 뭐죠? 뭐죠? 어쩌다가 이 박스에. 아이고. 세우고의 선수 지금 닉네임을 못 봤는데 한 선수를 잡아냅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스위지 선수,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네요. 원 가깝고요. 아이고, 전부 들켰어요! 원박스 안 됐고요. 아, 이성친구 선수, 유스피 선수에게 잡히고 말았고요. 제로스타 선수! 스위지 팬 선수를 잡고 맙니다. 아, 이거 건드리는 게 제로스타 선수였군요. 하나요? 남은 인원 15명. 의외로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뺏었나요? 못 뺏었고요. 눈치. 아, 뺏었네요. 아이고, 그 옆에 박스는. 아, 제로스타 선수가 미리 지어놓은 벽이었는데 펌프 선수 탈락했습니다. 안타깝게 됐어요. 에코 선수. 에코 선수 살아남아 있고요. 내린 거 잡으러 가나요? 이 선수도 이제 호전적인 것 같습니다. 막 얼굴 들이밀면서 싸우는데 주저가 없어요. 근데 가야 될 때거든요? 아, 잡아야 돼서 기다린 건가요? 아, 좀 많이 긁혔어요. 아, 더 이상 기가 없다 판단하고! 아, P1! 아, 템이 없어가지고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 긁히면 큰일 나요. 폭풍에도 긁히면 큰일 나요. 아, 세오그랄 선수가 놓치지 않고 잡고 맙니다. 나중에 이동하는 원이 될 텐데. 아, 근데 세오그랄 선수 지금 자재가 500개? 지금 자재가 저는 변수라고 생각해요. 이거 계속 하다 보면 500개도 살짝 부족할 수도 있어가지고. 떴고요. 내려오나요? 분둔 두 명? 카이 뺏기나요? 카이 뺏기진 않았어요? 다시 들어가겠죠? 아, 끝까지 올라옵니다. 아, 이수피 선수 말씀드리는 순간 잡혔고요. 아이고, 핑거 선수, 세우그라 선수가 필드, 그러니까 빌드 싸움을 하다가 죽었는데. 아, 지금 말씀드린 게 나왔어요. 세우그라 선수 자재가 부족합니다. 4개 남았어요. 남은 인원 6명. 세우그라 선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말씀드린 순간 서생 선수가 오늘도 내일도 선수를 잡았고요. 긁혔어요. 아이고, 에베부 선수 잡히고 막았고요. 남은 인원 4명. 서로 싸움, 서로 싸움. 세울그레 선수 웃고 있습니다. 남은 인원 3명. 삼수희 선수 잡아내고요. 서승 선수 잡아내고요. 아, 이거, 아, 제로스타 선수. 결국에는 모두가 차지 없는 상황에서 세울그레 선수가 버티면서 1등을 차지합니다. GG. 아, 역시 위가 유리하네요. 참가하신 선수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